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길면 오히려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풀어야 될지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오히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같이 천천히 볼게요. 조건을 주고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A, B 자연수고요.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을 요약해 볼게요. AB가 24의 배수라 그랬죠? 24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더한 게 24K의 꼴로 이렇게 24의 배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B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요거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가 어떤 꼴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제곱의 꼴이 돼야 되는 거죠.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일단 요까지 내용을 머리에 깔고 그럼 우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힌트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준게 없지만 두 자리 자연수를 줬어요. 그럼 A,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부터 99까지예요. 됐나요? 다시 두 번째. 그렇다면 B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B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여기도 A 더하기 B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수를 더하면 뭐부터 뭐까지일까를 고민하는 게첫 번째로 여러분이 시작할 일이에요. 그러면 왼쪽 범위는 20보다 최소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두 수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무리 작아도 20보다는 위겠죠? 크거나 같겠죠? 그럼 오른쪽은 누가 될까요? 그쵸. 가장 크면 99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요, 99 더하기 99. 그죠? 그러니까 200에서 2 빠지니까 198? 그래서 19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요 범위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20부터 198 사이에 있는 수를 가지고 A 더하기 B는 24K의 모양이 된대요. 24K의 모양이. 그럼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A 더하기 B는 24K의 모양이 되는데, 24K의 모양이 되는데, 근데 요게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 된대요. 요두 조건 합쳐주면. 그럼 1번과 같이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볼게요. 24K가 누군가의 제곱이 되려면, 24는 8, 3, 24니까 2의 세제곱에 곱하기 3K가 되죠. 그게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수가 되려면 2가 하나 보충이 돼야지 제곱수가 되죠. 또 3이 하나 보충이 돼야지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수가 되죠. 그래서 K에 들어갈 수는요, 최소 2 곱하기 3은 포함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돼요? 그러면 요 앞에가 메꿔지면서 2의 4제곱, 3의 제곱이 되면서 누군가의 제곱,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K는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1이어도 되지만, 좀더 복잡해지면 누군가의 역시 제곱수가 돼야겠죠. 그래야 2, 3을 해결하면서 제곱수로 K 자체에서도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 요걸 간단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곱수가 돼서 루트를 씌우면 자연수로 나온다라는 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알겠다. 그렇다면 K는 6n 제곱의 꼴이 돼야겠구나. 여기까지 돼요? 이제 이렇게 하고 n은 지금 자연수잖아요. 진행하시면 돼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몇개안 가요. 해볼게요. n이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얻었고요. 그럼 이제 3번. n이 1이면요, k는요, 6이 되겠죠, 6.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는요, 아, 여기다 바로 넣을까요? a 더하기 b는 24 곱하기 6n 제곱이니까 n이 1이면 24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6, 4, 24, 6, 22, 144네.
여기까지 돼요?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B가 범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20부터 198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맞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요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AB의 순서상, AB는 자연수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AB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서 144가 되게 되는 자연수 순서상이 몇 개냐? 총 그거죠? 그래요? 몇 개나 될까요? 일단 세볼까요? 1, 143. 돼요? 안 되지. 왜? 각각이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어. 두 자리 자연수.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최소. 최소 뭐부터? 그렇지. 10부터? 그러면 134? 아, 이것도 안 돼. 그럼 나머지가 두 자리가 안 되잖아. 아, 그럼 안 돼. 그러면 최소 뭐부터? 그렇지. 둘 다 두 자리를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갈게요. 99. 제일 큰 두 자릿수가 99죠? 그럼 99를 빼봐. 그럼 5가 되고요. 4가 되죠? 그래서 99랑 45가 둘 다 두 자리가 되면서 한 수가 제일 컸을 때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98에 46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면 되겠네. 어디까지? 거꾸로 그럼 여기가 45가 되고 여기가 99가 될 때까지 가겠다. 됐어요? 몇 개예요? 그렇지. A만 기준 잡아서 보면 45부터 99까지 해당되죠. 그러니까 A가 45부터 99까지에 해당이 되니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앞에 부 강의에서 둘 다 포함한다면 일일이 세지 않으려면 두 개를 뺀 다음에 오히려 하나를 더하자. 개수 구할 때. 그럼 100에서 45 빼니까 55개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됐나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도 구해봐야겠죠. 따라오세요. 이번엔 N이 2일 때. 그럼 A 더하기 B는 이거죠. 근데 여기가 2가 되면 이게 4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24에 24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576인가요? 맞습니까? 됐어요? 더해서 24의 제곱이니까 576이 됐는데 문제는 AB를 더한 게 다시 문제로 가봐. 우리가 1번에서 뭐 구해놨어요? 20부터 198 사이라고. 어머나 너무 커졌죠. 자, 576은요. 198을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돼요. 따라서 N이 2 이상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N이 1일 때만 가지고 답을 구해야 돼요. 이미 구해놨죠? 따라서 정답은 55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요. 일단 주관식이라 그래요. 객관식만 됐었어도 여러분이 하다가 여기 답이 있네 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주관식이니까 왠지 더 있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답이 좀 허술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순서 개수,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빼서 구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았어요. 28번 조건식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걸 정리해서 가는 문제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실력이 하루아침에 안 늘어요. 뭔가를 딱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자꾸만 다져나가야 되니까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자, 이제 2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또 도형 문제가 나왔네요. 봅시다. 자, 문제는요.